우리는 이렇게 호흡하고 있죠. 저희가 들이마신 산소는 심장에 의해서 혈액과 섞이게 되고 동맥을 통해서 신체 각 장기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소모된 혈액은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귀환하고 다시 이 전신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때 동맥에서의 혈액을 동맥혈, 그리고 정맥에서의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환자의 혈액을 샘플할 때 어떤 한 혈관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인체의 혈액순환 원리에 따라서 저희가 채혈한 혈관이 동맥혈이냐 정맥혈이냐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마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크랜북. 동맥혈과 정맥혈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혈당, 헤모글로빈, 혈액 응고시간, 호르몬 등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아트리얼 라인을 많이 사용해서 동맥혈 채혈이 많으므로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정맥에서 검사해야지. 예전부터 이렇게 했어. 라고 옛날부터 했던 것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어서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카더라 간호사 같은 자세를 가져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 구독자분께서 제가 아트리얼 라인으로 호르몬 검사를 나갔는데 호르몬 검사는 정맥에서 해야 된다고 혼났어요. 근데 제가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유는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동맥은 심장에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신체의 다른 부위로 운반하는 혈관이고, 정맥은 신체의 장기에서 산소를 소모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혈관입니다. 따라서 혈중 산소 포화도는 동맥이 높고 정맥이 낮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신체의 산소 공급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산소 포화도는 동맥혈이 정맥혈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손가락이나 귀에 장착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바로 동맥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혹여나 학생 선생님들처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채널 영상 산소요법을 꼭 시청해주세요. 이산화탄소는 산소와는 반대입니다.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동맥혈이 정맥혈보다 낮습니다. 신체 내 각 조직에서는 공급된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한 동맥혈에 비해 조직에서부터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정맥혈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높겠죠. 그리고 그렇게 높아진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가스기관에 의해 배출되고요. 배출이 잘 안 된다면? 네, 몸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는 것이죠. 이렇게 산소와 이산화탄소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 몸의 호흡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호흡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검사는 동맥혈 검사, ABJ라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역시 임상은 저희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죠. 환자에게 아트리얼 라인이 없거나 호흡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매번 그 아픈 ABJ 검사를 환자에게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맥혈 가스 검사가 아닌 정맥혈에서 나가는 가스 검사, VBJ도 임상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똑똑한 간호사라면 VBJ를 통해서 ABJ를 추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요? 2014년도 VBJ와 ABJ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VBJ상 PO2는 ABJ보다 36.9mmHg 정도 낮고 PCO2는 ABJ보다 2.4에서 10.7mmHg 정도 높다고 합니다. VBJ상 PO2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ABJ와 임상적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긴 하므로 이 점 역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VBJ와 ABJ 차이를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COPD 환자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평가할 때 VBJ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ABJ상 PCO2는 조금 더 낮을 것이므로 놀라지 말고 환자 의식과 호흡 상태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했을 때 정맥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VBJ를 해보고 PCO2가 30에서 40 정도로 매우 낮으면 아, 정맥에 잘 들어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치의가 중심정맥관을 삽입했는데 아, 이거 정맥에 들어갔는지 조금 애매하네요 라고 한다면 샘플 좀 뽑아주세요. VBJ인지 확인해 볼게요 라고 제안해 보세요. 세 번째, 환자가 심한 호흡곤란을 보일 때 의사가 급하게 동맥을 펑쳐해서 ABJ를 시행했는데 PO2가 50으로 낮게 나왔다?
아, 이건 VBJ야, ABJ야? 라고 고민될 때, ABJ는 VBJ보다 PO2가 약 37, 약40 정도 높으므로, 이 환자가 실제로 PO2가 87 정도로 높을 것 같지 않다면, 바로 ABJ 결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샘플을 했는데, 아, 이거 베인 섞인 거 아니야? 하면서 PO2가 낮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VBJ라면 ABJ보다 PO2가 40 정도 낮다는 것을 참고해서, 거기서 40을 더해보고, 야, 이 환자가 PO2가 막80 이상은 안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ABJ로 받아들이고 산소를 좀 공급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검사 결과보다는 환자 상태를 봐야 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좀 빠르게 이야기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다시 반복 재생하셔서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혈당에 관해서는 동맥혈이 정맥혈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동맥혈이 산소와 영양분을 포함된 혈액을 신체 장기로 공급하기 때문에 정맥혈에 비해서 동맥혈이 혈당이 높은 것입니다. 이 수치 역시 관련 메타 분석에서 동맥혈의 혈당이 정맥혈의 혈당보다 10에서 20 정도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맥혈당의 정상 범위는 70에서 100입니다. 일반 병동에서는 아마 이 손가락 끝으로 혈당 검사를 시행하실 텐데요. 중환자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리얼 라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리얼 라인으로 체혈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다른 것들 체열하면서 혈당 검사도 같이 하면서 동맥 혈당처럼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이죠. 이때 중환자실 간호사가 동맥혈이라서 정맥혈보다는 혈당이 좀더 높게 나온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적이 있습니다. 후배 간호사가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제가 환자분 혈당 검사를 했는데 250이 나왔어요. 이러면 RI 서브 중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상해서 다시 혈당 검사를 해보니까 210 나왔거든요. 그래서 RI 서브를 안 해도 돼가지고 전250 검사 결과를 지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방법은 결과 수정 보고서를 통해서 검사실에 연락해서 결과를 삭제해서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 후배 간호사분도 알고 있는지요? 처음 BST 250 결과는 A라인 샘플하면서 같이 나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같은 환자에게 이렇게 혈당 차이가 나는 것이 왠지 알아요? 아니요.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후배 간호사는 혈당 검사를 어떻게 할까요? 정맥을 통해서 시행할 겁니다. 물론 아테리얼 라인이 있으면 환자에게 바늘침을 넣는 통증을 주지 않으면서 샘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0에서 20 정도의 혈당도 매우 중요하게 조절되어야 되는 환자라면 동맥에서 혈당 검사를 하지 마시고 정맥에서 혈당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맥혈의 혈중 백혈구수는 정맥혈의 혈중 백혈구수보다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동맥혈이 정맥혈에 비해서 조금 더 염증 반응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동맥혈의 혈액 응고 시간은 정맥혈의 혈액 응고 시간보다 짧습니다. 왜냐하면 동맥혈은 정맥혈에 비해서 혈액 응고 원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헤파린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혈액 응고 시간을 측정할 때 단순한 측정법보다는 이 변화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맥과 동맥이 그 특성으로 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체열을 할 때는 동맥혈이면 동맥혈에서만, 정맥혈이면 정맥혈에서만 체열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호르몬 검사 결과도 동맥과 정맥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맥은 혈류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정맥은 좀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호르몬 수치가 더 안정되어 보고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호르몬 검사는 정맥혈에서 체열합니다. 호르몬 검사에서 동맥이냐 정맥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호르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동맥혈보다 정맥혈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므로 정맥혈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티졸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분비됩니다. 코티졸은 혈액에서 빠르게 대사되기 때문에 동맥혈에서 채취한 혈액에서 코티졸 수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티졸은 신체 활동 상태에 따라서 그 수치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동맥혈의 코티졸 수치가 정맥혈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서 동맥혈에서 체혈하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검사 결과 방법의 해석은 의사의 책임입니다. 특히 호르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체 활동 수준이나 저희의 호흡 상태에 따라서 5에서 2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를 배제한 결과를 원할 때는 담당 의사가 특정 환경을 조성하도록 얘기를 다 해줍니다. 저희는 중환자 전담 교수님과 상의해서 호르몬 검사의 경우 A라인이 확보된 환자는 동맥혈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맥혈에서 체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와 상의해서 조금 더 표준화된 병원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의사도 편하고 저희 간호사도 편하고 환자도 편하고 윈윈윈이겠죠? 크렘북 동맥과 정맥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어떠신가요? 알면 할수록 더 생각할 것이 많아지지 않나요? 하지만 혈관에 따라서 이런 특성이 조금만 눈이 트이시면 조금 더 환자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간호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들리는 말을 그대로 하는 카더라 간호사가 되지 않으면 분명 일도 더 재밌어지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동맥, 정맥, 차이도 모르면서 호르몬 검사 A라인에서 있다고 무턱대고 혼내지 말자. 감사합니다.